추석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분 나쁘면 다 걸립니다. 한번 추석 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친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반려견과 추석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하나씩 알아볼까요? 성묘 갈 때 강아지들 같이 데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반려견들 차에 혼자 두고 가는 거. 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차에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강아지를 차에다 두고 가면 불법이고, 그냥 막 유리창 깨버리고 강아지 꺼내고 이런 것들 뉴스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깥 날씨는 선선하다고 하더라도 이 창문이 있거나 선루프 있잖아요. 온실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서 안을 뜨겁게 달구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열사병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겨울보다 여름이 우리 강아지들한테 더 힘든 계절인 거 아시죠? 폭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더 자세한 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찐득이도 조심해야겠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얘기한 것들이네요. 그쵸? 꼭 내외부 기생충 잘 하고 성묘 같은 데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가 자주 무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털이 별로 없는 곳, 얼굴 부위, 뭐 사타구니 이런 데 잘 확인하시면서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진드기를 떼는 방법은 또 했었죠?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가끔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좀 귀엽게 돼서 와요. 벌에 쏘이는 거예요. 여기 보는 사진처럼 애들이 이렇게 입주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간 뚱한 표정처럼 돼서 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에 쏘이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벌 독이나 말벌의 침은 강아지들한테 되게 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알러지 반응이 되게 심해지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주냐면 얼굴만 부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기도가 붓고 열이 나고 숨을 잘 못 쉬고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벌도 벌에 쏘이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되냐면 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막 피고 이제 향이 나고 새로운 향이 나니까 막 갔는데 거기에 벌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안 와요. 그냥 가서 쿡쿡쿡 이러다가 벌이 이제 입 주위에 막 팍 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벌에 쏘였을 때는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조금 치명적으로 갔을 때는 막 점막, 이 점막이 창백해지고 목과 코가 충혈되거나 아니면 배가 막 이렇게 빵빵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얼굴 주위에서 막 보일 거예요. 숨도 잘 못 쉬고 여기 이렇게 부어오르고 심하면은 막 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벌에 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대처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벌에 이렇게 쏘인 게 보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침이 톡 박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막 손으로 짤려고 한다거나 핀셋으로 이렇게 빼려고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침 핀셋으로 빼다가 이 침이 톡 하고 부러져 버려가지고 안쪽 부분만 피부에 박혀 있어서 오히려 더 못 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카드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버스카드, 어쨌든 카드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카드로 이렇게 밀어내 줘야 돼요. 쭉쭉 밀어가지고 침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아 이제 침 다 뺐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처방 받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벌의 침은 산성이에요. 이 독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막 부어오르면서 열이 나거든요. 아이스팩 같은 걸 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벌초 하다가 보면 막 그냥 깎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초제를 뿌리기도 해요. 근데 제초제들이 대부분 7에서 10일이면 분해가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확히 언제 뿌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제초제가 남아있을 경우에 강아지들 막 이렇게 핥아보고 막 크크크 하다가 이제 우선 구강을 통해서 소화기로 흡수되거나 공기 중에 좀 떠돌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애들은 자세가 낮아요. 그리고 냄새로 크크크크 맡아요. 그러면 호흡기로 흡수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초제를 쳤는데 한 1, 2주일 지나지 않았다, 안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꼭 가야 된다면 안고 가거나 개모차 같은데, 아니면 캐리어 같은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뭐가 많냐, 낙엽이 있죠. 아, 이 낙엽 먹는 친구들 꽤 많아요. 냄새도 새롭고 막 이러니까 낙엽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세상에 말고 버블이는 가끔 낙엽을 막 먹습니다. 억지로 막진 않는데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낙엽에는 사실 이제 바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세균, 곰팡이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운이 나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땅에 또 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은행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도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소화기계, 뭐 구토, 설사, 복통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큰 거 먹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도토리, 뭐 국화, 낙엽, 사실 낙엽을 못 가게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나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너무 우리가 이거 사실 그래, 위험한 것들 다 꼽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이런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잘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혹시라도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수의사들이 바빠지죠. 특히 24시간 하는 병원들 참 바빠집니다. 추석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추석 음식 맛있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되면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막 전 굽고 막 갈비찜도 만들고 가족들 대가족이 모여서 먹다 보면 강아지가 옆에서 아 이건 저도 좀 힘들어요. 근데 전 되게 단호한 편이긴 해요. 먹을 거에 대해서 막 와서 달라고 하고 이러면 이 대가족이 모여서 하나씩 조금만 줘도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은 양이 되죠. 우리 사람들 70kg가 먹는 양과 5kg, 7kg 애들이 먹는 양은 거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마 소화기계 문제 아니면 췌장염으로 추석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에 조심해야 될 음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표적인 추석 음식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아재인가?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가가지고 밤 따서 사촌들이랑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막 나무 쳐가지고 밤 떨어뜨려가지고 밤도 쌀만 먹고 대추도 먹고 배 많이 먹고 그쵸? 송편 먹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과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밤 괜찮을까요? 밤? 네, 우선 밤은 괜찮습니다. 근데 껍질째 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소화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크니까 어딘가 막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껍질째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생밤은 안 되고 삶은 밤으로 급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밤도 다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찔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우리가 항상 간식은 하루 급여량 칼로리의 10% 정도를 추천하니까 어쨌든 뭐 이거 언제 또 계산하고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 너무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 배가 있겠죠. 아, 배 먹고 싶네 갑자기. 배는 강아지들이 먹어도 될까요? 배는 먹어도 됩니다. 단, 아유 그러신 분들 없을 거야. 요즘 껍질째 주지 마세요. 껍질에 잔류 농약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껍질째 주지 말고 다 깎아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배 가운데 씨앗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한테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 주셔야 돼요. 결국 깎고 먹고 나서요 관리를 잘 하세요. 대부분의 과일 씨앗들이 강아지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복숭아 씨앗도 그렇고요. 이게 꼭 독성뿐만 아니라 막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이나 위에서 장 넘어가는 십이지장 부분에 좁아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장 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리고 씨앗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날카로워요. 생각보다 당뇨병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과일들은 다 당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안 주시는 게 좋지만 주신다면 아주 적당껏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과일들도 단백질보다는 음식 알러지의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개체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먹여보는 거라면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전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전 부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기름이 들어간 음식 중에 맛없는 게 없는 것 같아. 기름을 막 두르고 막 계란 노른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딱 봐도 칼로리가 엄청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추석 음식들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칼로리가 너무 높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먹었을 때 우리 강아지들은 췌장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24시간 동물병원이나 추석 끝나고 동물병원에 췌장염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와요. 안 좋습니다. 이제 갈비찜 한번 가보죠. 갈비찜 될까요? 왜 안 되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 위험한 게 있어요. 마늘.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마늘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갈리게 민족이잖아. 이거는 앞에서 말한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항상 사람 먹는 음식 주지 말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간이 된 음식을 주지 말라는 건데 이거 추석 때 간 없는 거 먹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게 닭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다가 네, 이분 나쁘면 다 걸립니다. 무슨 닭뼈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뼈들도 뭐 말리거나 이면 바스락바스락 부서져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큰 뼈들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뼈를 먹다가 이제 대부분 괜찮을 수 있는데 뼈 먹다가 이렇게 슬랩 프랙처라고 해서 이렇게 팡 하고 이 이빨 결대로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송편, 절편, 떡 같은 것도 먹죠.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하나 그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우선 당도 높은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걸리죠. 삼키다가 이렇게 돼서 뭐 사실 대부분의 덩어리가 있는 음식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로서 이걸 어떻게 빼는지 하임리법 같은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한번 추석 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추석 음식 뭐 추석에 주의해야 될 것들인데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쁘다고 이걸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냥 원래 얘네가 잘 먹었고 문제가 없었던 그런 음식들을 너무 달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그걸 주세요. 우리 사람들 음식 말고 강아지들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을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즐거운 명절, 날씨도 시원해지고 저희가 정말 기다리던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에 우리 반려견들과 주의해야 될 점들 잊지 마시고요.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